꼬마치를 드시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하죠. 자리 도착이야. 자리 너무 좋아. 여기가 엄청나. 엄마 너 때 편해? 자리 괜찮지? 편해, 괜찮아. 정수야 편해? 좋아. 여보 자리 어떠셔? 괜찮으셔? 좋아. 야, 나 이거 내 거잖아. 네, 이제 그 환승하러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이거 부는 낙으로 탈 텐데. 부자나라 여기 부자나라. 공항 시계가 롤렉스로 딱. 왜 하고 싶어? 손목에 차고 다니게? 네. 아 저걸 떼서 손목에 찬다고요? 아, 등에 메고 다니세요. 여보 그 정도면 소매치기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 저 중국산일 듯. 여보, 여기 두바이인데? 롤렉스 공항 붙인 거지. 우와, 해 뜬다. 지금 현지 시간이. 갑시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비행기 오래 타는 게. 아 이야 5년 만에 왔다. 5년 만에 알람 어딨네. 아, 방이 쪼개져 있구나. 저쪽 방. 아,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 오. 와, 진짜 내가 꿈꾸던 주방이다. 옆방의 모습입니다. 있을 건 다 있네. 둘이서 와서 여기 방만 잡아도 되겠다. 여기는 서브 방이고 메인 방은 여기 따로 있어. 이야 진짜 창밖이 미쳤다. 아 미쳤다 진짜. 여기가 우리 메인 방이에요. 와 옷이 있네. 얼마야? 이게 한 2,000원, 3,000원 되나보다. 야, 닭도리탕을 닭다리로 먹네. 다리랑 날개랑 이렇게 사서 하면 되잖아. 8인분이니까 어쨌든 이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얘가 15,000원 정도 하네. 싸진 않구나. 저렇게 하면 3만원. 뒤로 가고. 어디 갔어? 니 찾았다. 어디 갔었어? 이거 찾으러. 이게 뭐예요? 이거 스위스에서 많이 먹는 탄산이라고 해서. 탄산 음료? 응.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뭐 소화 효과도 있다고 말은 하는데. 좋다 좋다. 115. 115면 15, 15만 원 나왔나? 자 오늘의 저녁이 무엇인가요? 마늘 없는 닭도리탕. 마늘은 어쩌다가 빼먹게 되셨나요?
앞에서 7시에 문 닫는다 이거 봐 물량 잘못 조절해가지고 지금 간해야 돼 그래서 설탕 넣고 간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 라면 스프를 하나 더 더 좋은 생각 그 단맛 감칠맛이 없어서 맛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설탕 진짜 조금 들어간 거 아, 맞다. 역시 남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족이 아니라 남이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설탕을 많이 넣어. 나는 그런 걸라고. 왜 칼도 이상하네? 매워? 아니, 맵진 않아. 괜찮아요? 싱거운데 듣지 뭐. 살짝 싱거? 응. 살짝 싱거. 소금 살짝 치자. 분위기만 찍으려고. 9시인데 해가 안 지네. 자야 되는데 너무 졸린데. 이거 또 놔 이거. 이거 이모의 사진 여자. 빨간색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영상 예배 보려고 그랬더니. 와 안 돼. 아 여보 여보 그건가 보다 가루 가루 밑에 무릎 이상한 거 아 가루 빼라고? 네 아닌데 아니야? 아닌 척하지 마세요 떴다 설마 진짜 그래. 그거 때문에 야... 와, 개멋있게 만들어 놨다. 티켓 샀어? 이제 고산병력 있는지 봐야 되겠다. 저기 쿱 저쪽에 있더라고. 응. 어머님이랑 화장실 가면서 봤어. 응. 사탕 하나씩 줬어? 응. 멀미한다고? 그런가 봐. 고산병력 아니야, 이거? 그럴지도. 약간 멀미 기운 같은 거 가라앉혀주는 그런 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 이제? 3일치 VIP 패스구나. 그냥 여보가 다 갖고 있을래? 아니야, 저 가짜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얘가 얘네 여기 둘게. 어떻게 하신 거래? 아 나는 어차피 한 입밖에 못 먹어. 다 안 먹으니까. 어제부터 나 되게 입 벌고 나 잘 못 먹을 것 같아 해놓고 어제 다 아침에 떡 안 먹고 계산 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잘 나나 했더니 여기 갓분빵 나와 있어요. 짜잔. 가자 가자. 이거 그냥 찍으면 되나? 오. 우와 크다. 우와. 너무 넓은데 우리밖에 없으니까 또 좋다. 이쪽으로 가야 좋을 거야 이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올라가니까 반대편을 오세요. 와, 와 너무 신난다. 내가 여기. 와, 오, 융프라우라는 산이에요. 융프라우. 알프스 산으로 올라갑니다. 유럽에서. 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가는 거야. 와 진짜 멋있다. 이 사진 찍는 부서. 엄마도 저기 앉아봐. 내가 찍어줄게. 무서워. 나 지금 못 앉는다. 아니야, 엄마 빨리 가봐. 우리 전에 저거 탔잖아. 저 옆에 있는 거. 되게 낡은 거 탔는데. 그거 이제 구경하자. 이거 되게 짧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뒷모습도 찍어. 뒷모습도 알았어. 됐어. 됐어. 맞아. 와. 저기 전진학선. 와. 이쪽이 더 멋있네. 와, 구름 끼는 거 봐. 와. 구름 구름. 야. 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너무 멋있다, 여보.
예, 예. 침 삼켜요, 침. 그래서 저거 티켓 살 때 사탕 준 건가 봐요. 귀 멍멍할 때 먹으라고. 미리 먹어놨으니 뭐. 미리 드셨어요, 그거를? 그걸 벌써 드셨단 말이에요? 짜잔. 요건 아이거산이고 이제 저 꼭대기 가서는 보이는 게 용프라우산. 용프라우산. 네. 아, 저 8월 달에 왔을 때랑 다르게 8월 달에 진짜 여름. 여기는 눈 많이 없었고 저 꼭대기만 눈이 있었거든. 아, 이렇게 안 쌓여 있었어. 그때는 푸릇푸릇했는데. 아, 여름이라. 이야, 아이거 글래처. 아이거 글래처네. 우린 그때 여기서 그냥 지나가기만 했잖아. 원래 여기 없었어. 여기가 거기야 여보. 중간에 내려서 저기 밖에 한번 보세요 했었던 데 거기야? 아, 그랬던 것 같아. 그치 그치. 여기서 이제 산악열차 갈아타는 겁니다. 네. 끝이야 이제. 끝. 확실히 전에보다 고산병 증상이 있다 그지? 아니 우리 알고 가서 그래. 저번에는 모르고 왔었으니까. 맞아. 모르고 와서 막 2시간, 3시간 막 그냥 뛰어다니고 놀았잖아. 저번에 때 아예 뭔 고산병이야 이러고 갔는데. 지금은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오 쌀쌀하고 쌀쌀. 맛있다. 맛있다. 쌀쌀쌀쌀. 스위스 1박 2일 하고 끝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하면 너무 좋다. 날씨는 따뜻해. 날씨 많이 안 춥네. 날씨 따뜻해. 우와. 여기 잘 미끄러지니까 조심해요. 날씨 생각보다 따뜻하다. 바람 많이 안 부네. 안 춥대요. 우린 핫팩트 가까웠어. 와 줄. 서 찍긴 찍어야지. 이거 왔으면 이거 찍으려고 하는 건데. 저기도 있다 저런 거. 뭐야 저기서 찍자. 저기가 더 낫지 않냐? 그래 저리 와서 찍자. 와 장난 아니다. 여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되게 다들 즐거워한다 그지? 우리는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근데 왜 저번보다 덜 추운 거 같지? 그때는 진짜 날아갈 때 불었었어 그때. 사실 지금 몸통은 되게 따뜻해. 그지. 얼굴이 추워서 그렇지. 그리고 귀 시려. 재밌다. 즐거워 하시니까 다행이네. 장갑 끼고 왔으면 눈썹도 했을 텐데. 오, 그 흰색 모자 귀여운데요? 이걸 쓰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진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하나 사다 줄까 집에? 15,000원. 와. 이거 비싸니? 만 원 정도? 수원이 아니라 어머님이 이거 하나 더. 와 볼 듯 말 듯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까 빨리 나왔으면 그니까. 저쪽 편 보이지 않았었을까? 그치 그치 조금 막 뛰어올랐으면 순간인가? 야 너 좋단다 지금. 밥 달라고 이거 달라. 이거 너 아이고 쫓아난다. 아이
지금 가는 데가 여기라 그랬지. 여기서 내려서, 내려서 그린델발 타고 그린델발 타고 다시 갈아타야지. 원래 공사만 안 했으면 뱅엔에서 그냥 케이블카 타고 멜리엔으로 가서 멜리엔에서 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네. 우리 같이 같이 어디가요? 아! 여기 뭔가 이쁘다 진짜. 그 둘은 두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땀 나갑시다. 내려가시죠. 어이 뭐야? 되게 이쁘다 여기. 어 여보 거기 딱 서봐. 잠깐만 기다려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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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빨리 빨리 서. 빨리 빨리 서. 아야 아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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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봐 여기 여기 여기. 어 거기야. 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한번 올라갔다 올래? 없잖아. 어? 할거 없잖아. 어, 저기 할거 없으니까 한번 더 올라갔다 오자는데? 그래 하자. 민지야 한번 더 올라가지. 갔다가 내려와서 전프로 가면 시간 거의 없이 그래. 되겠다. 그래 귀여워. 2회차 진짜 할거 없어서 계속 이것만 타러 오는 거. 뭐야? 이거 왜 또 타는 거야? 분위기도 다르고 다를 것 같아. 지금 아까보다 많이 맑아졌어요. 와 아까보다 훨씬 잘 보여. 야 너무 이쁘다. 이렇게 다시 융프라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아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융프라우는 못 가요. 세상에 곤돌라 타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가족이 있을까?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더 멋있다. 전에 진호가 들어왔었을 때는 그냥 전체가 아예 처음부터 다 보이니까 막 우와 이렇게 할 게 없었었거든요. 와, 야, 저 동물유산도 너무 좋은데. 와, 와, 등발, 와, 장난 아니다. 야, 뭐, 와. 조심했다 아까보다 올라갈 때. 아 날씨가 갠 줄 알았는데. 아 아까만 살아먹다. 아까만 돼. 돼지 잡기. 돼지 잡기. 또라이 같아. 아버지 아이 걸릴 조심. 사람 개 많아졌어 갑자기. 모르긴 몰라도 마을 하나는 온 거. 어 그니까. 마을 하나가 다 온 거 같다고. 네, 저 열차가 차와져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 와 근데 썸머타임 진짜 무섭다. 해가 안 좋아. 야. 장 봅시다. 뭐 먹어? 삼겹살? 목아판? 기름칠 해야 돼. 그 어제 눈물 부으면 안 돼? 아 그거 안 돼. 미역국 용이야. 아 이거 있잖아 저거 뭐 아스파라거? 어, 밑에 괜찮아. 여기 사실 그냥 이모네 집 아니에요? 맞아. 어. 한국에서도 아까도 말했는데 스위스에서 막 그러니까. 저희 쉽사리를 했다.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며느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Do you remember those long summers? Okay, 한잔 하시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꽝수 단대. 아이고, 오늘도 재밌었네. 아, 예? 스위스 오면은 거기가 제일 명산인가 봐요, 얘가. 네, 제일 유명하죠. 용프라우. 이게 유럽에서 가장 높아요. 어. 명산이. 알프스 산맥의 제일 끝봉우리에요. 무슨 탑 유럽이라고 써 있죠? 네, 탑 오브 유럽. 어, 탑 오브 유럽. 왜 김치 맛 좀 보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약간 신김치 맛 나. 괜찮은데요. 그걸로 김치볶음밥 하거나 그러면은 네, 맛있을 것 같아. 3